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고분군 인근에 있는 주말농장 부지, 또 세컨하우스 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뭐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성주읍내에서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농막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유세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754평이고요. 3평이고요. 지금 저는 성산고부군 옆으로 도로 우측편 도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 산 넘으면 바로 선남면 장항리입니다. 명포리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남면 명포리 장항리 가는 도로입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요철이 많아가지고 아 짱나네.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다.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어. 자, 저는 직진 쪽 해서 좌측에 자금성 중화요리 맛있는 그 맛집이 있고요. 저는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하면은 바로 우측편에는 지금 동해관이 있습니다. 성산리 동해관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도로망이 도로 폭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직진을 합니다. 다리를 지납니다. 자, 농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미담도 있고. 자,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폭은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폭은 좁다. 그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두 갈래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또 저쪽 산 넘어서 도로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다른 도로로 한번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도로가 좀 좁다. 아, 이건 뭐 절이 큰 게 하나 있네. 자, 절담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겠네. 자,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도로는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도로는 좁다는 거. 아따, 능소화, 여름 거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핏네. 자, 계속 직진합니다. 도로까지 풀 좀 치지. 도로 폭은 좁다. 콘차가 다 돌았다는데. 자, 오늘 우리 매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농막하고 있죠. 여기가 오늘 소개할 농막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땅은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농마, 그 다음에 과용도 활용할 수 있는 하우스 한동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이다 보니까 소음은 상당합니다. 그 점 참고해서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도로망은 도로폭은 남성 운전자분들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은 됩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도로가 조금 좁을상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이제 차를 주차를 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들어온 입구에 이제 살구, 감나무, 모과나무. 모과나무가 엄청 열렸네. 자, 모과나무 식재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하수통인지 버프통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하수로 칭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감나무가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두나무 있고 뭐 각종 유지수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안에 이렇게 작은 웅덩이도 물 웅덩이도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숭나무도 있고 그러네. 자, 일단은 노루망이 처져가 있는데요. 수도도 있대요. 수도꼭지도 있고 하는게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노루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자, 농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농기계 같은 이런거 보관하는 하우스도 한동 옆에 다라가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탱크 있고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든지 생활용수로 활용하든지 그래 하셨는갑다. 자, 여기 이제 짜투리 땅에는 나중에 이제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주위로 매실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감나무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도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집에 잡술 거 이렇게 키우고 있는갑다. 자, 사과나무 몇 그루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아로니아, 대추 다 심어져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유지수가 없는 게 없다. 자, 이랑을, 고랑을 파서, 이랑을 지어서 북을 많이 줘가지고 대추나무, 감나무, 기타 등등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추는 생육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리 가자. 자, 부지 면적은 753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태 6월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건축 허가가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는 성주군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산 고분군이 있어서 여기는 문화재 2구역이기 싶은데 건축허가 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요거는 근처 허가가에 문을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은 약 3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지목은 전입니다. 지금 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추나무 심어져 있고, 감나무, 각종 유실수가 다 심어져 있으니까 지목은 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상물 전체 포함해서 당 32만원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뒤쪽 경계입니다. 뒤쪽 경계에, 경계 부분에 지금 블랙베리라고 하죠. 아로니아가 튼튼하게 지금 자라고 있고, 열매도 지금 시커먼 것도 딸 때 다 됐습니다. 이거 수확할 때 다 돼 갑니다. 곧 수확할 때 다 돼 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도로까지 폭이 약 75m 되고요. 저쪽 편에서 이쪽 편에까지 폭이 약 40m. 길이가 한 75m, 폭이 한 40m 정도 되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지금 남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주택을 지어도 남향 쪽으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지하수가 지금 저기 지하수인지 그냥 물 펌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제가 사드렸는데 그때 지하수 있었나? 이 아로니아만 해도, 뒤쪽에 아로니아 해도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대추 수확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몇 그루 심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지금 심겨져 있거든요. 대추 수확만 해도 엄청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원래 집하고 뒷가는 좀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에헤이, 복숭이 다 떨어져 있디. 야, 복숭 봐라. 아, 복숭이 이래 열리고 있었는데 아깝다. 관리를 안 하시나 보다 우리 박사장님. 복숭이 다 떨어져 가 있다. 아깝다. 자, 대추 이쪽 가로는 지금 복숭아가 지금 쉽게 되어 있네요. 아, 참 없는 게 없다. 자, 이거 다 드립니다. 나무 위에 지상물 다 드리니까. 아, 복숭아 다 열리네. 요새는 다 갖춰진 이는 그 매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자, 한 바퀴 빙 돌아봤습니다. 아, 다 시원하다. 이 왕건나무인데. 저 왕건나무 밑에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만 정자 한동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 보양식 해 먹을 수 있는 솥단지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설도 해놨고 그러네요. 여기서 앉아가 놀면 좋겠다. 시원하다. 자, 문이 열려 있으면 모르겠네. 에이, 문이 잠겨 있다. 안에 지금 뭐 각종 뭐 기계 장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도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땅 그 이야, 이거 얼음나무인데, 요건 얼음나무거든요. 얼음나무도 심어놔있네. 얼음나무, 그 다음에 이게 뭐를 포도인지 모른지 지금 포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렸거든요. 포도나무도 여기 있다는 거. 포도 맞죠? 포도. 자,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포도가 쉽게 돼 있고, 얼음나무, 달에 나무도 있네요. 달에 얼음. 참. 요거 달에거든. 달에 지금 열려 있던데, 금방 봤는데네. 요건 얼음. 요거 얼음나무. 달에 내 봤는데, 요 있네. 여기 이제 산다래입니다. 보이시죠? 요런 거. 요런 거 나중에 약이랄까요, 여기. 다래나무도, 다래나무, 얼음나무, 그 다음에, 모른지 포도인지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오늘 뭐 안에 못 봅니다. 나중에 우리 박사장님 오시면은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753평 지상물 각종 유실수, 그 다음에 하우스 한동, 그리고 차만 판넬집으로 지은 농막 한동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 갖춘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각종 유실수가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복숭아, 대추, 사과, 배,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 몽땅 다 드립니다. 땅값만 계산했습니다. 평당 32만 원에 나와있다 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성주 성산리에 있는 희농리촌 그 다음에 주말 세컨하우스 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가 조금 좁아서 말한데 그래도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 그 현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멋진 암자, 저는 뒤쪽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나갈 때는 지금 암자가 보이잖아요. 멋진 암자에서 저는 좌회전해서 나갑니다. 좌회전 나가면 바로 마을입니다.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가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노드뷰를 찍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좌회전해서 나옵니다. 지대가 높다 이 동네. 여기가 수비실 가는 곳입니다. 수비실. 수비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서 오시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우니까 물 좀 많이 잡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